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몰이나 유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몇 가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형벌은 채찍질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로마의 채찍은 고통의 상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대로의 채찍질입니다. 옷을 벗기고 두 손을 결박해서 기둥에 묶은 후에 채찍을 내리치는데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동물의 뼈나 유리 조각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내리치면 죄인의 등에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게 되고 뭐 바둑판처럼 완전히 피고랑이 되는 그렇게 험악한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몸이 약한 죄수들은 채찍을 맞는 중에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채찍질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롱과 희롱을 당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한가운데 놓고 빙 둘러서서 이제 빈둥거리는 놀이를 하게 되는데 먼저 홍포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자, 홍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이거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이 걸치는 망토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이 입는 망토를 입으라고 홍포를 입힌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께 죄수복을 입혔더라면 정신적 부담은 적었을 것입니다. 장난의 재료를 삼기 위해서 홍포를 입혔으니 예수님에게는 더욱 치욕거리가 된 것이죠. 자, 어떤 목사가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다른 죄수들처럼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받는다면 부끄럽긴 하겠지만 죄 지은 대로 재판을 받는 것이니까 다른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법정에서 목사의 가운을 입혀놓고 목사님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법을 떠나서 최대의 모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놀잇감 삼아서 웃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왕은 머리에 관을 쓰므로 왕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너도 왕이라고 했으니까 관을 쓰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가시 면류관을 푹 눌러 씌웠다는 겁니다. 이 가시라고 하 그곳에서 자라나는 가시는 우리가 여기서 흔히 보는 그런 작은 가시가 아니라 이건 아주 악성 가시로 쇠모처럼 단단하고 긴 그런 가시입니다. 그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쓰였어요. 그 다음에는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왕의 왕권의 상징은 이 홀에 있습니다. 이 홀의 동작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왕을 만나러 왔는데 만약 왕이 이 홀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은 끌어다가 죽이는 겁니다. 왕의 홀을 올리면 영접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홀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금이나 보석 같은 귀한 것으로 장식해서 만드는 것이 이 홀입니다. 그런데 그 홀 대신에 갈대를 꺾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렸습니다. 너도 왕이니까 홀을 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손에는 금으로 아니면 보석으로 만든 홀보다는 갈대가 더 어울리지요. 이 갈대를 든 예수님의 모습은 희생자의 모습이요, 섬기는 종의 모습이지 전쟁을 지키는 폭군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예수님을 희롱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비웃음거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고 했어요. 지금 주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위를 사정없이 때렸으니 이 머리에서 흐르는 피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모욕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남의 얼굴에 침을 뱉든지 내 얼굴에 침을 뱉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욕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채찍에 당하시고 희롱과 조롱을 받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사형 장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곳은 해골, 곧 골고다라는 작은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죠. 순환의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지순례로 가면 그 길을 꼭 가게 되는데 아주 좁은 골목길을 아주 따라서 꾸불꾸불 가게 되는 그런 길인데 지금은 이 길 양쪽에 장사하는 노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때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 때였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 각처에서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인산인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만한 체력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너무나 심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초죽음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쓰러지실 때마다 이 로마 군인들은 더 가혹하게 채찍질로 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힘들겠다,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 군대에는 징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아무나 붙들어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징발법이죠. 비상법. 왜 그러면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가? 거기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 로마 군인들이 하도 매질을 심하게 해서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이 동정의 말을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매질 좀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군인이 그럼 네가 져 해서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이요. 사실 그 십자가를 졌어야 하는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아니면 요한이나 안드레나 야고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11명의 제자 중에 하나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힘들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몹시 불쾌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아니,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것이 얼마나 불쾌하고 죄수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구레네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이거와 동일 구절인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포라고 하는 청년이 나중에 선교사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하는 뜻은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고, 또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내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왔던지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평생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도와준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은 신자가 되었고 온 가족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학교를 갔더니 그게 미션스쿨이에요. 뭐 사실 예수 믿으려고 그 학교 간 것은 아니지만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억지로 채플에 참석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하고 보니까 그 회사 사장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어쩔 수 없이 사장 눈치 보느라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혼의 조건으로 할 수 없이 교회 다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나왔다가 예수 믿은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엄마가 자기 마음대로 아들 목사 되게 하겠다고 서운하고 나서 그 후에 계속 목사 되라고 야단하는 바람에 신학교 갔다가 거기서 소명받고 목사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수였던 이종용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고등학생 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목사 될 사람 손들라고 하는데 아무도 들지는 않았더니 그 부흥 목사님이 아주 난처하고 곤란해하는 것이 너무 딱해 보여서 손을 들었어요. 지금 코너스톤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도요, 억지로 맡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억지로 구역장이 된 분도 있을 겁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고, 선교회장이 되었다면 그게 내 뜻이 아니더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고, 억지로라도 부업 봉사하시고, 억지로라도 큐티하시고, 억지로라도 전도훈련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나면 언젠가는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심야 기도에도 특순 때문에 억지로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떠날 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 나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억지로 오셨군요. 자, 이제 드디어 형장에 도착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육신적 아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배고프신 적도 있으셨고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슬퍼하신 적도 있었고 기뻐하신 적도 있었고 화를 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근육줄에 덩치 큰 군인이요 주사 놀라고는 그 널스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한참 웃었는데, 여러분 바늘에 찔리는 것도 겁이 나는데 그 날카로운 못을 살아있는 신경조직에 무자비하게 투입시킬 때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형도구와는 다르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 당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친척을 통해서 군인에게 뇌물을 줘서 속히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잠시 잊으라고 주는 쓸개탄 포도주까지도 거절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우리들의 온몸에 숨어있는 모든 죄를 샅샅이 씻기 위해 주님은 온몸 구석구석까지 고통을 받으셨다. 우리의 죄가 이토록 크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런 육신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도 겪으셔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신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군중들도 한 목소리로 예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옆에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마저도 예수를 욕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몸만 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죽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왜 그곳에서 결국은 운명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무도 이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있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잠잠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들이 결단코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실패로 보였지만 실상은 인류의 구원을 성취한 승리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마취제죠.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플 때는 아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중대한 시간에 내 육신의 평안과 위로를 구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처럼 희생과 아픔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아픔을 받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아픔은 참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플 때는 아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묵묵히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맡겨진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